아이고 귀엽긴 하네. 아 귀엽긴 하네. 찍먹하고 버리려고 했는데. 아 씨리. 아 이거 아 정주면 안 되는데. 아 아이고 아 야 이거 미치겠다 이거. 아이 아이고 아니 그냥 무작위 아무거나 해도 귀여움. 헐 이거 뭐냐? 야 이거 뭐 프리코네 뭐 그런 거 아니냐 지금. 이거 뭐 아 수바 마스크가 있네. 야 목소리 아 미쳤다. 아브 하드까지만 보낼까? 어떡하지. 자 이걸 참 이러려고 한 게 아닌데. 아 이거 왜 이렇게 귀엽게 나오냐? 유튜브로 볼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앉아있는 것도 너무 귀여운데? 여기가 버려진 캐릭터라 어두운 걸로 했었거든? 얘는 좀 밝은 걸 해주자. 굿. 나의 운명을 미리 살펴봅니다. 이제 여기 옆에 기상술사 생기는 거 아니야. 얘 왠지 정읍 필수 냄새 난다. 호호! 어쩌는 게 없네. 해볼까요? 아, 캐릭 진짜 잘 뽑혔네. 야, 우리 애기 춥겠다. 시댁 오늘 영하 10도인데 이거 5점이 필게요, 일단은. 현실 따라이 있는데 사이버에서도 쉬어야겠습니다. 동생 생기셨네요? 님들이 오해하시는데요. 이런 캐릭은 여성 유저들도 많이 좋아하지만 장담하건대 남자 90% 여자 10%예요 이거. 자 이거를 파푸니카 패스까지 좀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일단은 50만원 정도만 좀 충전을. 뭐 결혼 같은 거는 다음 생에 해도 되는 거니까 이번 생은 그냥 두아가 키우고 인생 마감하렵니다 그냥. 야 이거 졸라 귀엽네 진짜. 우와 이거 뭐야? 야 이거 진짜 졸라 귀엽다. 이거 어떡하냐 얘. 자 일단 아이덴티티 먼저. 해 구슬 획득 시 떠오르는 해 기운이 널리 퍼져 구슬을 획득한 대상을 포함한 24m 범위 내에 있는 파티원에게 도화가의 최대 생명력의 7%에 해당하는 생명력을 회복시킨다. 와우 최대 15%네. 딜. 접는 달 및 떠오르는 해 스킬 사용 시 도화가 자신에게 60초 동안 치명타 적중률 치명타 피해량 20%. 이거 용맹이 몇이지? 적주피 20에 치적 10%, 치적 12%에 치피량 40%. 그렇게 완전 상위호환까지는 아니네. 상당히 괜찮아 보여요 일단. 자 충전을 좀 했기 때문에 재미삼아 조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루 만에 쿠쿠까지 올리는 분이 있다고요? 보고 싶나요 여러분? 전압부터 보시죠. 여지 없지? 아 그렇지 이거지. 이렇게 나가줘야지. 아 좋습니다. 아 이거는 뭐 좀 욕심. 아 욕심. 아 욕심이 좀 많나 내가? 헛? 헛? 그렇지 여지 없어. 야 극한의 이득 중. 휙 까비 휙 까비 좋아. 슬슬 위기 본전의 법칙은 안 돼 제발. 어? 그렇지 괜찮은데? 오, 야, 여기 꽃이 흩날리네. 야, 꼬리 미쳤, 이게 꼬리지. 우와, 진짜 이쁘네. 우와, 야, 이거 저것도 졸라 이쁘네, 이것도. 이번에 새로 나온 아바타거든요, 이게? 아, 마일리지 아바타, 오케이. 뭐야? 아, 마일리지 아바타 아직 안 나왔네요. 아, 물, 아, 그냥 하나 사봐. 야, 이것도 괜찮네. 이것도 좀 괜찮은데? 좀 잘 섞여 입으면 진짜 이쁠 듯? 하지만 이게 더 이쁜 듯? 뒤졌다. 와 이거 완전 핑크핑크인데? 팔이 좀 잠겨버리네. 얘가 너무 조그만 해가지고. 오토바이 한번 타볼게요. 야 이거 땅바닥에 발이 안 닿아. 팔도 안 닿아. 손이 짧아가지고. 야 뭐가 스페이스 봐도 졸라 애기 같냐? 아니 근데 이게 내가 진짜 이게 괜히 웃는 게 아니라 님들도 한번 들어가봐. 나 유튜브로 봤을 땐 진짜 기대 1도 안 했어요. 나 원래 로리케를 안 하니까. 졸라 귀여워 진짜로. 이거 봐. 이래서 다들 결혼해서 딸딸딸 거리는구나.
33살이라 그래, 33살. 내가 20살이었으면 이런 놀이키릭 보면서 좋아했겠냐? 옛날 같으면 지금 딸이 한 5명 있을 나이야, 지금. 아줌마가 내 크크크. 옆에 인파이터 아줌마. 이모. 앞에 말해. 앞에 말합니다. 아보하드 메테오 깔고 돌아오는데 슈퍼세이브 후 디코에 퍼지는 도화가 형님 슈퍼세이브 칠했지요?